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이것이 어디입니까? 네? 네, 뉴욕에 있는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투어리스트들이 이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뭐 꼭 찾아가려고 하는 곳이 이 타임스퀘어인데요. 여러분 몇 명 정도가 1년에 이 타임스퀘어에 있는 거리를 지나다닐 것으로 생각합니까?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되냐면요, 약 1년에 50밀리언, 5천만 명이 이곳을 지나간답니다. 평균 잡아 하루에 33만 명, 많은 나라는 50만 명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저기에서 그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있는 티아터가 옆으로 쭉 옆에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히스토리의 인더스트리의 메이저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전부터 이 타임스퀘어 49th 스트리트의 광고판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God is love. 이 광고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2월 5일, 12월 4일까지는 왼쪽에 있는 광고가 붙었었고 12월 5일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광고. 가로, 세로가, 스퀘어가 14미터가 된다니까 거의 50피트가 넘는 뭐 60피트 가까인 가로, 세로 엄청난 큰 광고판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단체가 만든 곳에서 이 광고판을 사서 복음에 관한, 가스펠에 관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두 달씩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전 세계 6대 주에 두 달씩 가면서 이 가스펠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내용이 타임스퀘어에 붙어 있는 광고 내용이 뭐냐면 God is love and he does listen to prayers.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기도를 들으십니다. Pray for your loved ones.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Prayer can be a powerful gift. 기도는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9가에 붙어 있는 거고 47가에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If you truly love someone, then close your eyes.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But did you know, 이걸 아십니까? There is even a deeper expression than just an I love you. 내가 그냥 당신을 사랑해 하는 것보다 더 깊은 표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I pray that for that someone you love.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deeper expression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So if you truly love, then close your eyes, pray to the Lord.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Because praying for them can do more than just a simple I love you.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광고가 47가의 폰부스를 중심으로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로, 애드버타이즈먼트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이 낳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마트, 롯데마트의 카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런 내용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부감 느끼지 않고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옆에 그 길거리에 있는 벽면 전체를 자기 교회 건물을 사용해서 힘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그 타임스퀘어가 어느 곳입니까? 얼마나 비싼 광고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광고비를 들여서 복음에 관해서 광고를 왜 합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왜 이 광고를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하는 것만 골라보는 시대에 비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길은 더 좁아져만 갑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고 기독교 신문을 읽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막말로 천국이 어딨어요? 죽으면 끝이지. 전도요? 에휴, 요즘은 친구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광고하자.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광고들. 이 광고들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이 광고는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을 광고하기에 이 광고의 수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 사람들이 한 500개 정도의 광고를 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프로핏을, 수익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광고는 다 tangible profit, 눈에 보이는 이익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invisible benefit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salvation이라는 겁니다. 그럼 salvation은 구하다는 save라는 단어 혹은 영어의 rescu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rescue하면 어떤 것에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다 save, 구원이 그런 뜻이에요. 위험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한 번은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허리케인에서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허리케인 속에 배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됐는데 헬리콥터를 허리케인 속으로 파송해가지고 코스트가드가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바다 한가운데니까 이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그 서른 사람들을 가서 건져내는데 레스큐 스위머라고 그러죠. 그 인명 구조대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 케이지에다가 카트 같은 데 태워서 헬리콥터로 올려보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그 내려가는 직접 중계를 해요. 지금 바다에 내려가고 있다 닿았다 닿았는데 그 허리케인 속으로 내려가니까 거의 그 바다 바람이 60마리 이상으로 막 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려가서 파도치는 속에서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서 올려서 12명을 구해내는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허리케인 속에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데 헬리콥터를 가서 건져냅니다. Rescue them from destruction.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advertisement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는 my Lord, my Savior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범한 죄의 삭슨, wages of the sin is death,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12월 달의 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save from eternal death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보고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예수라는 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한번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하도 끌고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신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자기 밑에 부하들을 보냈잖아요. 가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잖아요. 그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나마 베드로 한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싸워보겠다 칼 들고 휘둘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조금 있다가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별 볼일 없고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risen Christ를 만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가고 고통을 통해서 죽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온 오대양 육지주에 있는 모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요. 콜레시움에서 죽어가고 그런 길을 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불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현존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인도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있는 북쪽 북한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나올 가망이 전혀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예수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갑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미국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점점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신앙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유럽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점점 적어집니다. 대신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복음 광고라고 하는 Gospel Advertisement라고 하는 캠페인도 이 6대 주에 각 컨티넨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구절은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예언한 것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하도 말 안 듣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예언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진노의 예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한국 신문 또 뉴스를 통해서 이 국회 청문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서 최근에 대통령 전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춘 실장에게 세월호 인양 문제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 질문하니까 난 잘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나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한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거친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천당 간다 못 간다 얘기하는 심판관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도 효력이 없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당 가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일생을 그 감옥의 교도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는 Sheriff Department에서 하는데요. 이 제일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교도관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의 중범죄들이 수용되는 청성교도소,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분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박효진 장로 간증 치면 이분이 곳곳에 했던 간증이 이렇게 떠오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흉악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장로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 흉악범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악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장로님 얘기하면 전과 8범, 10범, 뭐 가족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나라에서도 저 사람 감옥 없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를 포기했던 사람들, 그런 흉악범, 중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찾아가셔서 정말 온갖 흉악한 일을 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받을 시간이 되면 사형받는 사람 자기가 안 돼요. 교도관이 몇 번 나오라고 그러면 벌써 아 내가 오늘 사형이구나 딱 직감적으로 알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걸음을 못 걷는데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서 온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는데도 찬송 부르며 사형장으로 가서 마지막 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 뭐 그 검사나 이번 교도관들한테 나는 이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이륵하고 당당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신문에 크게 떠들었던 전부 흉악범들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선포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합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해하시려면요 뒤쪽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이 세이비어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어려움을 만났다고 부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곳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친월스 예배처소로 롤렌하이츠에서 옮긴 지 이제 1년 3개월째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복음으로만 해서 가스펠로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Rescued from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년도 우리 표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첫 번째 질문은요. 교회 예배 처소, 예배 처소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참 위치가 좋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찾아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네. 가끔씩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 위치가 좋으니까 나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 건물이 좋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 지역으로 이사온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 교회당 위치한 위치 또 교회 건물의 편리함,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압니다. 지난주에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우리 교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교인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동안에 들은 이야기는 그 업소 근처에 한인이 또 한 다른 분이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한 1, 2년서부터 건물 공사를 하는데 곧 있으면 비즈니스가 이제 다 꾸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그 한이 무슨 건물을 사서 짓냐면 교회당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비즈니스로 바꾼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은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서 댄스클럽으로 바뀌고요. 교회가 펍같이 술집으로 바뀌는 일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이단에 넘어가거나 혹은 이슬람에게 건물이 넘어가는 게 종종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다고 다 교회가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회가 한국에도 줄어가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았고요. 우리 미국은 이제 점점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15절을 보면 성경이 기록한 바 기록 기쁜 소식을 전한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만 해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면 잘하면 말을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걸어서 다녀야 됩니다. 옛날 우리 그 한반도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그 기록들을 보면요, 서울에서 평양을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일주일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일주일 걸려서 서울에서 평양을 가는데 자동차 타면 뭐 지금 1시간 반, 2시간도 안 걸리는 일주일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려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고한 것이 아름답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저희가 5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1204 해피데이라는 거를 12월 4일 해피데이로 정하고 그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초청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때 그날 몇 분이나 오실까? 몇 명이나 새로 오실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사무실 옆에가 길가 길에 이렇게 가는 게 보여.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쭉 오는 거예요. 그날 1204 12월 4일 날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교인들의 숫자가 한 450명 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새롭게 온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름을 적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많이 들은 얘기,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이름 적어내지 말라.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달 석당 캠페인 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낸 이름이 거의 1300명, 14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큰 현수막에 적어서 양쪽 벽에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이름들. 1300명의 이름들을 놓고 제일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한 일은 금시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분들을 놓고 체인으로 연속해서 이분들 이름을 놓고 본당에 와서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14일 동안, 2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놓고 금식하고 철회하기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본당에 와서 이분들의 이름을 놓고 계속 한 시간 내내 이분들 하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왜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그분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저희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예배 하나를 더 늘리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시 여러분 예배에 참여 11시에 오시는 분이 10시에 오실 것인가 11시 45분에 오실 것인가. 11시에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또 10시에는 사정상 점심을 드리지 못하고 도넛으로 커피를 합니다. 10시에 오자니 점심이 울고 11시 45분에 오자니 시간이 늦고 아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그거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건지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자초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점심이 울어도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금식하고 이분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신앙생활 한 사람 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했습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 행해야 할 이유는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복음에 다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들어도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돼도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20년 후에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다음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유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설명을 조리 있게 못해서 제가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17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노력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 잘해서 야, 저 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Gospel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을 뒤흔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처음 복음을 듣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하기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차 대접하기도 하고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가도 아프리카의 오지로 가면 말만 들어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말만 들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 어려움을 고통을 감수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품는 절기가 오늘 12월을 통과하면서 있는 이 성탄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우리만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도록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건져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우리 가정 식구들도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기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건진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건져내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